네, 이준우 소장과 함께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개인 투자자분의 매수분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현재 12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 8천억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느낌상으로 코스피는 0.5% 정도 조정. 별로 조정을 안 해요. 슈퍼게. 슈퍼개미들. 슈퍼개미. 근데 11월 내내 이런 흐름이었어요. 이게 지금 오후장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건 또 얘기가 되고 12월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꾸준하게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 11월 한 달만 놓고 본다면 조정이 오더라도 정말 요만큼. 그리고 확 가고. 이게 사실 우리 증시가 강하긴 했는데 미국 증시도 흐름 괜찮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다우는 뭐 3만 뭐. 우리 시장? 네. 우리 시장 전에 일단 그러면은 막 그래도 미국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월요일 날 여기저기 좀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는 날입니다만 아예 작심하고 저는 이번 주는 얘기합니다. 11월은 이런 달이 있었나 싶은 정도로 많이 오른 달이에요. 그렇죠. 예. 지수 자체가 15%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네. 저도 한 달 사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기억이 없어요. 소장님이 없으시니 저는 명석 앵커는 있겠습니까? 사실 지수 전체의 예, 정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다우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선 두 개 껐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이 선. 이게 사실 10월 하순에 깨져가지고 조금 불안해하다가 미 대선 전후해가지고 그냥 막 날아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선에 걸렸다가 이거 올라선 게 백신 두 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날은 파이자. 일주일 내내 비리비리 하다가 또 그다음에 모더나. 그러고 또 비리비리 하다가 바짝 당겨서 3만 찍고. 여기 보세요. 지금 연일 3만을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합니다만 백신 두 방 나온 이후에 이걸 갖다 표현할 수 있는 저 우리말의 부산은 꾸역꾸역이라고 봅니다. 진짜 꾸역꾸역 올라가죠. 자, 이 선 그다음에는 이 선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지금 다우지수 지수선물 흐름이 약간 약해요, 지금. 네. 무너지면 그다음에 이 선이 지지선이 되겠고 이 선 깨지면은 이제 12월에 자칫하면은 산타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산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코로나 산타 할배도 고령이신데 코로나 조심하셔야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할 일 천지인 바쁜 저 바이든 진영에서는 누구든지 마이크만 잡으면 코로나 얘기밖에 안 하는데 뭘 그렇게 코로나 얘기만 하고 그러고 있는지. 네. 자, S&P 500 지수 보세요. 일간 차트 이렇습니다.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지금 꾸역꾸역이에요. 위클리도 이렇습니다. 자,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살짝 올라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위클리로 보시면은 요것도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약간 요 다이애거널 웨지라고 해가지고 저기 쐐기형 뭐 웨지는 웨지니까 저기 다이애거널 웨지 같은 건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우리말로 갑자기 표현이 생각 안 나네. 이것도 네. 오랜 상승 추세 끝에 흔히 나오는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몇 번 들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차티스트는 자꾸 이런 어떤 상상을 발휘하게 된다고요. 이놈의 메가폰 탑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또 정책 당국들의 도움으로 이 안에 약간 대칭을 이루는 다이아몬드로 갈 것이냐 뭐 아니면은 여기서 좀 더 간다면 이 선 따라 조금 더 가든지 이런 상황인데 이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지표를 보고 있으면은 차트쟁이라면 도저히 지금 못 들어갑니다. 뭐 엘리안 지금 뭐 마켓워치에 들어가시면 아마 지금도 제일 그 대문 기사로 엘리안 기사가 나와 있을 텐데 연준하고 백신이 이 장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감당 못하는 게 하나 올 수 있다. 기업들의 파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월가의 무슨 오랜 투자자들 자 좌우지간. 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 중에는 자꾸 저처럼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으니 자꾸 꼰대짓을 네. 하는 겁니다. 시장에 오래 있었다는 사람일수록 S&P 500도 다우지수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거기다가 이거
트럼프 당선 전에 금융위기 당시 낙폭이 1.618배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은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2.618까지 왔으니까 어쨌거나 금융위기 이후에도 나스닥은 S&P 500을 다우를 아웃퍼폼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주들이. 그러고 나서 왔는데 지금 여기 또 나름대로 다들 설정되어 있을 만한 조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12월에도 월가의 펌프쟁이들은 12월에도 한 10% 더 간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너무 뭐 오래 있었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 꼰대들은 이거 거품이다 그래요. 자,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0을 살짝 깨고 내려왔다고 S&P 500이 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시장 안정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하고 여러 가지 뭐 펀더멘털을 따져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하방 배팅했던 세력들이 11월 달에 다 그냥 던진 거죠. 손절로 네. 내몰렸을 수도 있고 뭐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 레벨 10에서 15 정도까지 훅 내려가줘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좀 뭐랄까 미국 시장은 저는 12월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표도 지표지만 자꾸 말씀드리는데 미국 대선 관련한 뉴스를 갖다가 언론 갖고는 보실 수가 없고요. 미국 주류 언론이나 무슨 뭐 폰에 우리 이걸 봐갖고는 신문 봐갖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 고군분투하는 몇몇 유튜브 분들이 올리는 그 소식을 갖다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꾸역꾸역이라는 말이 꾸역꾸역. 네, 좀 기억에 남는데 그 꾸역꾸역을 만들어낸 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또 그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꾸역꾸역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11월은 사실 다우가 가장 핫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 얘기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거든요. 기술주가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안 빠지는 거,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빠지는 게 더 가깝지 않나. 안 빠지는 것 같다. 네. 봅시다. 빵, F 먼저. 페이스북. 저는 일단 이 선을 껐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 선. 이 선 깨고 내려와서 지금 선거 전후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이 선 회복 못 했습니다. 예. 자, MA와 20MA, 5주 이평선과 20주 이평선이 살짝 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칼이 호수 물 때리고 다시 날아오르지 않으면은 여 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래쪽은 보시면 늘 무겁고. 네. 그 다음에 FANGA, 아마존.com. 얘도 지금 5MA, 20MA 붙어 있어요. 여기서 잘못된 데드크로스 나느냐 마느냐가 12월에 나와야 됩니다. 패턴도 약간 뭐죠?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 비스무리한 게 보입니까? 예. 네. 넷플릭스 야가 지금 버거워요. 못 오른다는 표현이 맞아요. 얘는 지금 5MA가 20MA 살짝 물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넷플릭스는? 예. 그나마 빵 중에 제일 좋은 게 구글이네요. 구글. 그 다음에 기술주, 테슬라. 자, S&P 500 편입 그 얘기로 결국 지난번 주식 분할 때의 고점도 열었습니다. 네. 팡팡팡팡팡. 10월 말 379.11. 거기서 지난 금요일 날 장중 고점 596.78. 19 거래일 만에 57.4% 오르는 주식. 여기에 지금 또 이렇게 월과 발 기사들 보면은 액티브 펀드만 일단 지수 편입만 되면은 액티브 펀드에서만 80억 달러 액티브 펀드만 그러면 패시브 펀드 쪽은 뭐 그래가지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300 몇십억 달러 이런 게 어떤 증권가에서 나왔던 분석이었는데 월가에서요 한 천억 달러가 테슬라 들어올 수 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네. 천억 조 10조 100조 110조 더 뭐
수급이 들어오면 요즘 가는 장이라서 좀 얼마나 가겠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서스펜션도 엉망이고 배터리도 뭐 가다가 그거 하고 자율주행 가다가 막 쳐박고 해서 리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튤립이 너무 섹시한 거예요. 이 튤립이 테슬라. 거기다가 테슬라. 예. 이놈의 차 한 대 못 만드는 야도 아직도 놀만한 놀이터예요. 왜? 니콜라. 네. 90불 켜 샀던 놈이 지금 27불 때 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때 샀으면은 17불에 샀으면은 이거 30몇불 38불 먹었으니까 열흘도 안 돼서 따블 가니까 이런 놀이터가 있는데 명석이 형 우리 이거 이 짓거리 그만하고 어디 저 읏 계속 그거 뭐 로버트 태권브이 나오는 그런 뭐 광고하는 그런 데 가서 좀 비싼 저 뭐야 대출 좀 받아가지고 볼만한 지릅시, 뭐. 지릅시다. 예. 열흘 만에 따블 가고 한 돈 천만 원 해갖고 열흘 만에 천만 원 벌고 테슬라 한 달 만에 57% 오르고 이러는데 우리 이거 해봐야 돈 안 돼 이거 쓱 맞나 이거. 선생님 네.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아, 한번 그래볼래요. 이래도 배고파서 죽고 뭐 저러다가 뭐 치여서 죽고 뭐 어느 쪽이든. 아 뒤에 말씀이 더 무서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예. 정도로 시장에 지금 시장이 예, 최근 분위기가 그러니까 버블이냐? 버블이지 뭐 이거 버블이지 뭐예요 이게 이게 버블하면 뭐예요? 이거 작정하고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예. 네. 아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두 개 같이 겹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산업 자체의 변화. 그래서 어차피 가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종목들은 뭐 PER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는 게 거기다가 실적도 나오는 게 아니냐. 거기다가 지금 요즘 나오는 게 백신도 나오지 않느냐. 좀 사회가 불안함이 많이 없어지면 이런 종목 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꽤 일리 있지 않나요? 저도 좀 전에 들었습니다만 제일 빨리 나온 백신이 볼거리 백신이라네요. 볼거리? 볼거리. 볼거리? 예. 그거 4년, 4년 걸렸대요. 4년?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몇 년 걸릴 것이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몇 개월 만에 한다는 거니까 한번 일단 용감한 분들이 먼저 맞을 거고 절박한 분들이 먼저 맞겠죠. 우선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요새 이제 자주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블랙록. 금년 들어서는 뭐 운용자산 규모가 7조 달러를 넘었다는 여기서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 그런 얘기. 네. 그렇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게 11월 달에 비트코인이 금 대체한다 뭐 이걸 갖다가 채권 CIO가 했는데 무슨 뭐 이쪽에 비트코인 채권 CIO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괴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기능적으로 뛰어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각국 중앙은 디지털 화폐 개발하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옛날에 무슨 뭐 도토리부터 해봤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세상 개념이 다르잖아요. 게임머니 갖고 막 게임머니 갖고 100매들씩 지금 하다가 살인도 하는 세상인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야 뭐 지갑에 넣어댕기는 게만 돈이냐? 이거 이러니 그런 맥락에서 비트코인도 실제 현실이 될 수 있겠다 하고 한번 펌프질 해갖고 비트코인 확 날라갔죠. 2만 넘었었죠. 그 다음에 대선 직전에 그러니 어떻게? 대선 직전에 미국 정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특히 이머징 마켓 전부 간다고는 안 그랬어요. 이머징 중에서도 코로나에 강한 나라 중국, 한국, 대만 그렇게 세 개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막 밀려옵니다. 블랙록 무슨 자 여기에 작년부터 고문으로 계신 스탠리 피셔 박사님 총재의 스승님들 맞습니다. 예. 97년 11월 21일 날 이게 찾다 보니까 옛날 MBC 뉴스 보도 자료인데 그때 IMF 수석 부총재로 임창열 그 당시 경제부총리하고 구제금융 협상한다고 여기 힐튼 호텔이에요. 저 대우 빌딩 뒤에 있는 옐런 의장 밑에 스탠리 피셔 부의장 주연미 리사이틀의 게스트 나오나 이런 분위기. 제자들이 전부 MIT에서 벤 버냉키 박사학위 논문 지도받았고 마리오 드라기,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 그레고리 맹큐 그 경제학 교과서 유명한 거 맹큐도 그때 한번
망신을 당했죠. 수업 중에 학생들이 그때 저 이거 책 있어요. 예. 예. 선생님 너무 좀 그거 해요. 거시기 해요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 강의 이렇게 보이콧하고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러 시위 나가고 했던 그 에피소드 있는데 저런 사람들이 전부 제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어쨌거나 블랙록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대선 직전에 블랙록이 딱 그렇게 했고 다우도 잘하면 3만 더 넘을 분위기가 되고 해서 확 잡아당겼어요. 얼마를 11월 들었으면 7조 4천억을 개인 팔고 기관 팔고 연기금도 1조 팔고 이 카노 와중에 이게 지금 우리 개인 사는 거 보세요. 3월부터 코로나 그 빠지는 와중에 이후에도 전부 우리는 개인들은 순매수했고 그때 주구장창 팔던 얘들이 요때만 바짝 샀습니다. 7조. 그런데 연초 이후로 보면 20조니까 그러면은 10월 말에는 27조 팔았다가 27조 팔았다가 겨우 7조 샀네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직 한 20조 더 사도 되네. 제자리 돌아온 것 같은데. 아직도 한 20조 더 사도 되네. 그런 애들이 지금 또 뭐다? 여기서 위클리 차트 상에서 기술적으로 타겟은 딱 정확하게 찍고 약간 더 가고 있죠. 미니멈 타겟 프라이스는 충족하고 조금 더 드라이브로 치면은 런 하다가 떨어져서 아니지. 저기 캐리를 이제 가다가 잔디 위에 떨어져서 좀 굴러굴러 가는 과정에서 이제 2640도 올라섰는데 오늘 지금 파는 게 뭡니까? 전기전자만 팔죠. 지금 예예. 네, 전기전자만 팔면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가 봐서는 얘들이 무슨 뭐 큰 그림으로 움직이는 것지는 않다는 얘기죠. 딱 이렇게 짧게 한번 해먹은 거죠. 짭짤한 것 같은데요. 저는 갑자기 이제 다른 거 질문도 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서 아까의 그 말씀에 버블도 네. 갑자기 막 갑자기 언젠가는 이렇게 버블이라는 의미가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다시 제자리를 정상화 되겠지만 그래도 몇 년은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 지금의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보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말 증시에 몸담고 계신 네.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네네. 비트코인 보세요. 비트코인 보니까 그때 블랙록이 11월부터 해놓고 와서 바짝 당겼던 거 아니에요. 이 올라온 거 보세요. 그래서 고점도 경신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막 시황에서 2017년, 2018년 초처럼 무슨 뭐 개인들이, 젊은이들이 무슨 뭐 투기적 광풍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기관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같이 참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투자 철학을 갖다 제시했잖아요. 존버. 뭐 한 3년 남짓 견디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19,000불에서 20,000불 찍을 듯 하다가 지금 16,000불 왔다고 뭔 걱정을 합니까? 요거 뭐 여기서 지금 이거 15,000불 하던 놈이 지금 이게 4,000불 밑으로 갔던 놈도 조금 있으니까 오는데 아, 돈 앞으로 계속 찍힐 거예요. 금리 안 올린대요. 지금 뭐 외국인들 쫓아서 들어갔다가 좀 그거 한들 뭐 바이오 들어가서 뭐 한들 뭐 죄다 신라젠 걷겠어요? 죄다 헬릭스 미스 같겠어요? 그 잘났다는 블랙노트 헬릭스 미스 3분의 1 토막인가 4분의 1 토막 나고 중간에 물타기까지 했다가도 다시 못 구하고 털고 나갔잖아요. 네. 야들도 손절할 땐 손절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이 제시한 그 투자 철학을 믿으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 내 돈 갖고 투자하시는 분이 뭘 주식 갖고 전전긍긍 하십니까? 이 좋은 장에. 그러면 으차는 가면 안 되겠네. 그럼 안 돼.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그랬나? 근데 12월은 좀 한번 12월은 잠깐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역시 대선과 관련된 부분 움직임이 꺼림칙하세요? 저는 좀 꺼림칙합니다. 네. 우선 바이든한테 18일 만에 선거일 이후 18일 만에 시진핑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푸틴은 아직도 껄쩍지근한가 봐요. 푸틴은 여전히 안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참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관련한 내용. 펜실베니아 청문회가 아주 미국 사회에
나름대로 이렇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펜실베니아에서도 특히 그 지역명이 또 뭔가 이렇게 띵하게 때리는 데가 있어요. 게티스버그에서 했어요. 게티스버그 수녀갱크는 딱 기억하시겠고 우리 명소갱크는 학교 다닐 때 게티스버그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 정도는 알죠. 하하! 죄송합니다. 연설했던 그게 링컨 대통령의 예.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유명한 연설이 있었던 예. 뭐 링컨을 떠올리게 되고 남북전쟁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한 게티스버그에서 있었던 이 청문회 자 이런 얘기인데 그래요 지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국내에서 이 관련해서 파이낸셜 투데이라는 매체가 유독히 이 우리가 주류 언론에서 못 접하는 소식들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나머지는 대충 이런 식입니다. 펜실베니아 대법원 결국 바이든 후보 대선 승리 인정 절차 마무리.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미국 쪽에 비주류 언론들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것들 내용 들어보면은 펜실베니아 의회가 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 더 이거는 따질 것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묘한 시점에 또 이게 터지네요. 이란. 네. 자, 이분인가 봐요. 이분이 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한 모센 파크리자드라고 하는데 좌우지간 테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배후라고 지목해요. 그러면서 지금 뭐 폭스도 그렇고 요즘 뜨는 매체 미 대선 이후 뉴스맥 살 것 없이 리비초가 지금 다시 걸프만으로 가고 있다. 이게 조금 겁이 나서 그런지 최신 바로 또 들리는 이란 외무장관 또 얘기는 야야 이거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뭐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묘합니다. 왜 이런 시점에 또 이런 얘기들이 지난번에 들었느냐. 그 누구예요? 그 솔레이마니, 솔레이마니 그때 그 드론 공격으로 이렇게 죽인 거 하고 다르게 솔레이마니 죽어서 아마 로하니 대통령이나 그 또 누굽니까 로하니 말고 그 또 종교 지도자 아주 뭐 우는 척 하느라고 애 많이 썼는데, 네, 뭐 그런 식이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네. 유가 보세요. 지금 뭐 수요가 더 늘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올라갑니다. 요즘에 엄청 올랐더라고요. 예. 예. 한 달 동안에 얼마 올랐는지 보세요. 네. 브렌트유가 한 달 사이에 11월 달에 2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47이라고 봤는데 어느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와중에 비행기도 다 서 있고 뭐 이카는 와중에 지금 기름값이 28% 오른 세상에 19거래일 만에 57% 넘게 오르는 테슬라에 무슨 뭐 지수가 19% 뭐 10몇 프로 이렇게 오른 세상에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뭐 구린들 안 오릅니까? 무슨 뭐 곡물인들 안 오릅니까? 그러면은 주식이 올라가면은 국채 가격이라도 떨어지든지 다 약간 삐리한 금 말고는 다 올라가니까 뭐 그런 상황이니 근데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도 있고 주변에서도 달러 빼곤 다 올라간다라는 달러 빼곤 예,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한 2주 동안 좀 더 봅시다라고 했던 게 달러나 환율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결론적으로 지금 달러가 약해지면서 그 돈이 다 이제 여기저기 다 가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면서 네. 달러의 흐름을 주목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뭔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봐서는 그러네요. 지금 봐서는 잘 안 멈춥니다. 지금 우선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 왔으면 RSI를 보나? RSI를 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정도 왔으면 된 거 아니야? 싶은데요. 일단 1180원 예. 무너지니까 40원 갖다 순식간에 와버렸고 1140원 깨지고 나니까 잠시 그때 뭐 약간 미 대선 관련해서 무슨 초반에 트럼프 승 이럴 때 한번 부쩍 뛰고 블루웨이브 안 되고 했을 때 이러다가 또 40원 내려왔어요. 지금 1103원 지난 주말에 그러면 1100원 깨지면 또 40원? 그럼 1060원? 그런데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도 간당간당합니다요. 92가 91을 살짝 하회하는 분위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닥 만들었다는 확신이 아직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꼭 그렇게 볼 수만도 없는 게 여기서 더 버티다 보면 이게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해요.
자, 근데 위클리로 보면은 흘러내릴 느낌이에요. 위클리로 보면 흘러내릴 느낌입니다. 느낌상. 네. 월간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요 구름대를 벗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선도 깨졌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내려갈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펼쳐보시죠. 2002년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때부터서 글로벌 달러 약세 6년.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 터지니까 허겁지겁 달러 찾느라고 다들 달러 찾아 산말리. 그리고 양적 완화. 달러 또 약세인가 했더니만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해서 유로 약세, 또 양적 완화. 이러다가 이렇게 보합권 6년. 그다음 2014년 7월에 드라기 입에서 통화정책 다이버전스 하면서 유가 폭락, 유로 폭락, 달러 강. 이 6년. 그러면 6 비슷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첫 번째, 다시 달러 약,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그냥 뭐 요 얄무리한 구름대 따라 와리가리 하는 보합권 또 세월. 아니면 이러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 뒤집어질 일이 생겨서 또 달러 찾아 산말리. 변곡점이네. 가능성으로 치면은? 다 있어요. 아래쪽이 더 네, 큰가요? 예. 예. 뭐 각 3분의 1씩 주고 싶은.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확고한 그게 없이는 달러 위클리, 뭐 어차피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낮아져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1100 아래를 갔다가 염두에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1100은 아래 갔다가 한번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이렇게 팔다 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뭐 계속 이렇게 팔아 제끼는 상황이 온다면은 또 이렇게 지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와리가리.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말씀이 제 표현이 좀 눈에 띄는데, 좀 더 달러는 지켜보도록 하죠. 가능성은 아래쪽인데, 그래도 네, 여기서 일단은 제1강은, 예. 제1강은 조금 더 낮아져야 될 것 같다. 달러 시세가. 예. 우리 서울이나 글로벌리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게 지금 아주 일정이 빡빡해요. 지금 12월 중에 선거인단 확정해야 되고, 네네. 뭐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양하고 아주 긴박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뭐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돈은 많은데 또 하나 아주 낮은 가능성입니다만 중앙은행들이 또 배신 때릴 가능성도 약간 있어요. 얘들의 레토릭이 살짝 묘해요. 뭐 자산시장에는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금융안정 뭐 이런 것들 슬쩍 입에 올리는 거 봐서는 지금보다 더 펑펑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서 살짝 국영 기업들이나 은행들을 갖다가 도산을 갖다가 허용하는 용인하는 걸로 봐서는 시장한테 미리 백신을 맞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저기 빵빵 터지더라도 결국은 깍꿍하면서 빚이 튀 나온다. 빚 문제가 그때 너무 놀라지 마라 하는 차원에서 미리 뒤통수 툭툭 치는 거예요. 이거 넉넉히 있다가는 용팔이 반갑다 하면서 툭 치는 걸로도 내진탕이 오거든요. 네, 좀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예. 주식시장은 익숙해지면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좋은 소리를 못하고 그런데 보니까 제 역할이 이거밖에 없어요. 저까지 와갖고 갑니다 하기에는 아무 차별화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논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